대결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입길 6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 나비편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다육들 나가냐면 덩치가 조금 있는 다육들 나갈 겁니다. 잘생기고 달달 묻고 덩치가 있는 다육들. 구름다육은요, 매장에서 도매 농가에서 딱 오면 사장님께서 매장에서 물을 다 빼고 색을 어느 정도 내고 붙이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 후에 여러분께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샬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샬몬 색감이 너무 예쁘죠? 쌍둥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포트는요, 포트는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대략 얘는 뭐 8-9cm, 얘는 뭐 10cm가 넘는 사이즈. 샬몬 쌍둥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 녀석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다육이죠. 얘 여름에도 힘들게 하지 않는 녀석이고요. 목대도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물드는 모습이 진짜로 그 연어, 왜 숙성된 연어배처럼 색감이 요래요. 그리고 약간 얼룩덜룩한 그런 모양도 있거든요. 아주 매력 있는 녀석, 가격도 너무 좋은 녀석. 샬몬 쌍둥 가격이 10,000원이랍니다. 차밍 대풍군생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는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색감이 얘는 약간 변이감이 있는 그런 다육인데 색상 자체는 인디안 핑크빛으로 색상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백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찢긴 듯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제가 초보 다육만부터 키웠던 다육이라 차밍한테는 제가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이런 색감. 지금 군생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머리밥이 많고요. 입변이가 있는 녀석이어서 독특한 이런 모양들 만나볼 수 있고 쌩얼도 가늘가다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촉수가 굉장히 많죠? 군생 키우실 때 여기서 군생 가져가시면 아주 풍성한 군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죠. 화분 사이즈 대비 가격 20,000원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차밍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대품 군생 가격은 6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녀석은요, 이미 목질화가 될 대로 됐고요. 생장점 주변이 아주 대글대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서 나오는 이 젤리, 이 굳힘 현상들, 이런 현상이 있는 아가들을 가져가셔야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 다육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육들을 좀 오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 다육이를 재배하는 방식, 키워내는 방식, 농장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구름다육에서 온 녀석들은 진짜로 오랫동안 이 화분에서 자연적으로 굳혀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굳은 아가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죠. 이 파노라마 요거 포트 사이즈는 지금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 하나의 화분 안에 여러 개의 모습, 다육이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파노라마 가격은 6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눈꽃젤리 대풍군생 가격 40,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포트 사이즈는 16cm. 지금 외두, 뭐야 이거 외두인데 외두 아닙니다. 밑에 애기 하나, 여기도 하나. 그래서 지금 아가를 지금 두 개를 키워내고 있어서 엄마 말고 애기 두 개 있어서 3두, 얘는 지금 3두예요. 3두 40,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는 16cm. 얘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12에서 14cm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 대글대글하니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예쁜 눈꽃 젤리. 저 밑에도 하나, 둘, 지금 삼두. 그러니까는 큰 엄마 얼굴 하나에 애기 두 개를 달고 있는 삼두 군생 눈꽃 젤리. 얘도 수영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이쪽도 예쁘죠? 너무 잘생겼어요. 반딱반딱. 얘는 까망다육이의 샴페인이라고 할 만한 좀 그런 느낌? 샴페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나면서 짧둥, 똥똥한 그런 엽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엄마 얼굴 밑에 애기 두 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눈꽃 젤리 가격은 4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너무 예쁩니다. 파나메라 삼두군생 15,000원. 근데 저는 파나메라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노란풍선을 키우고 계시나요? 제가 노란풍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파나메라를 처음부터 대품으로 만나봤었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때도 이랬는데 너무 예뻐져요. 이게 진짜 노랑노랑한 데서 라인을 싹 그려주거든요. 오, 저 오늘 요거. 자, 삼두군생 파나메라 1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품 가격이 그때 60,000원이어서
저는 뭔데 얘가 이렇게 가격대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그 레모넬 라임이라던가 둥그니 피치 후르데 그런 라이트한 그런 그린 색감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노랑 빛감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라인 자체가 이렇게 진하게 그려져 가지고 아주 독특한 이런 색배색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예뻐지더라고요. 파나메라 삼두근색 1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목대도 나와요. 목대도 나오고 사장님께서 짤뚱하고 통통한 녀석들로 이렇게 입고를 하셨네요. 자, 구름 다육 사장님께서 다육이를 선별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다 소진되잖아요. 소진되면은 다시 입고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사장님이 봤을 때좀 못났다라고 하는 애들 또안 보내드려서 품절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쁜 다육이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파나메라 가격은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이어필라 군생 가격 만 원. 요 파이어필라 군생은 강추 드려. 요런 애기를 어디에서 만 원에 이런 군생을 품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파이어필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금 요새 변이금도 핫하게 나오는데 저는 요 파이어필라 외두를 진짜 그 생장점 주변이 젤리화가 되는 그런 파이어필라들을 2년 전쯤에 많이 만났고 저도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요. 요 다육은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니까 요건 꼭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세요. 있으실 때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파이어필라 군생 최소 지금 사장님께서 다 4두만 지금 준비를 해주셨네요. 저희 수량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있을 때 품어가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재배 농장에서 제일 예쁜 거온 거예요. 사장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다육이 보는 눈이 뛰어나잖아요. 진짜 요 포트가 뭐 100개 있었다 하더라도 그 100개 다육 중에서 가장 예쁜 걸 매장에 가지고 오는 거고 제가 거기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보내드릴 때또한번 사장님께서 예쁜 다육으로만 골라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멀리 그렇게 가실 필요 없어요. 가까운 곳이 가장 예쁜 아가가 있어요 라고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자갈 데가 없다 그러시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 주문하시면 되겠죠. 파이어필라 군생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홍포도예요. 홍포도 12cm 포트에 요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인데 진짜 야 정말 터지네 터져. 아니 근데 저는 홍포도 키우다가 보면은 아들이 잎이 막 찢어지던데 저 요거 살 터진 거야. 살 터진 거왜 터졌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자부택은 성장기에 하도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요렇게 튼살 되게 많았거든.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병 아니에요. 병 아니고요. 어차피 마른 잎으로 가는데 특히 홍포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렇게 통통한 애들은 요렇게 갈라지지만 왜 저는 그 홍등을 하도 많이 먹여가지고 홍등 옆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 있었어요. 이파리가 길고 얇은 애들은 옆구탱이가 찢어집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이상한 증상 아니에요. 자, 12cm 포트에 요 홍포도 16,000원. 아메트롬이라고 하죠. 아메치스하고 홍대와의 교배종이어서 색감이 나중에 새빨간 애들이 떼글떼글하게 그렇게 굳혀져요. 입장 뒤면은 요 각은 대화금의 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 베이스 대화금의 느낌이 지금 조금 많이 나는데 나중에는 목대도 살짝 올라오고 짤뚱하고 떼굴떼굴하면서 아메치스의 색감이 올라오는 예쁜 다육이 홍포도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비 군생 가격 15,000원입니다. 홍비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좀 붉은 오한치입니다. 뭐라고? 자, 요 홍비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약간 반짝거리는 그 검고 좀 붉게 보이는 그런 라인에 지금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군생 수영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홍비. 제가 홍비를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얘가 가격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 착한 가격대로 지금 내려왔네요. 라인이 붉게 그다음에 검붉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12cm 포트에 요 홍비 가격은 1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요렇게 요기서 약간 각도 가지고 있고 반딱반딱거리면서 매력 만점의 그런 뭐 색감 모양 갖고 있습니다. 홍비 검붉은 색감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제이드 스타금 군생 가격 25,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3두 군생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금 같은 경우에는요, 복륜이 아니라 전체적인 3번에 금이 들어가면서 입장이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환엽에 입장 끝에 손톱이 붉게 찍어주는 요 제이드 스타금. 진짜 매력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제이드 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번듯하게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 3두 군생 가져가셔서 성체로 키워내시면
진짜 잘생긴 3두 혹은 그 이상의 군생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드스타 금 3두 군생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브랑체리 3두 군생 2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브랑체리가요 느낌이 요래요. 약간 검붉게 이렇게 거뭇거뭇한 그런 느낌과 입장 안쪽에 약간 꼬부라진 듯한 저런 변이감 가지고 있어서 독특한 브랑체리입니다. 저는 브랑체리 처음에 만났을 때 얘가 이렇게 검붉은 색감이 나오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콜로라타나 그 다음에 또 블랙사바스 같은 그런 아주 진한 그런 느낌들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브랑체리 3두 군생 가격은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빙산 쌍두 가격 2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의 빙산입니다. 요 빙산은 써브림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녀석인데요. 저는 써브림도 많이 키워봤고 빙산도 많이 키워봤는데 나중에 물드는 양상도 저는 크게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무겁다.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슷한 양상으로 물은 들어옵니다. 요 녀석 지금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화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 보니까 마사 비율이 아주 높게 따글따글하게 진짜 땅땅하게 그렇게 지금 키우려고 요렇게 지금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빙산 포트 사이즈 16cm 보트에 요렇게 큰 녀석 가격 지금 2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그래요. 하나를 진짜 몇 년을 키워야 색이 나기 때문에요. 요런 군생들은 요런 녀석들은요. 이렇게 대품 혹은 이렇게 군생으로 품어가지고 같은 시간에 좀 더 예쁜 아가들 좀 나중에 또 같이 이렇게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빙산 20,000원. 지금 요거에 요게 색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진짜 여기가요. 얼룩덜룩한 붉은색이 요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생장점 주변이 각이 지면서 얘가 젤리처럼 돼요. 제 지금 빙산, 써브리 요런 애들 완전 묵은 애들이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다 여기 한 6년 차니까 걔네들을 적어도 제가 한 4, 5년을 키웠을 거예요. 진짜 예뻐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게 없어요.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까탈스럽지가 않아서 얘네들을 장수하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빙산 20,000원입니다. 이뻐라 어큐핑크 군생 가격 20,000원입니다. 요 어큐핑크 제 군생 머리밥이 요렇게 많아요. 포트 사이즈 16cm 포트. 문양새가 항상 오팔리나를 닮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는 또 양상이 좀 다르네. 응? 좀 다른 애 같네. 느낌에. 와우. 이쁘다. 오, 그리고 되게 많아요. 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돼. 어큐핑크는 꼭 키워보시기를 저는 진짜 얘 너무 이쁘거든요. 저는 소품으로 키우거든요. 지금 베란다에서 진짜 1년 넘게 키운 애기가 오팔리나의 까망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좀 다르다. 모양새가 좀 어떤 흙에 어떤 환경에 어떤 물을 주면서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진짜 모양이 조금 느낌이 다르네. 군생밥이 너무 좋아서 강추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를 넘쳐나는 어큐핑크 군생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은 앙떼떼 군생 가격 3두 군생 40,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얘가 까망이야? 뭐야? 까망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까망이 같지 않습니까? 까망이 같은데 약간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백분이 없이 약간 펄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핑크 튤립하고 많이 닮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이어서 40,000원. 지금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3두 군생으로 가져가시니까요. 외두 아니고 쌍도 아니고 3두여서 그래서 좀 더 키우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앙떼떼 3두 군생 가격 4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여유석은 핑크 드래곤 군생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요 풍성한 군생 수형 핑크 드래곤입니다. 요 핑크 드래곤 여러분들 짤뚱한 근데 머리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진짜 요 군생 시간은 조금 당연히 걸릴 수 있어요. 요런 녀석들 짤뚱하고 통통하게 라인 그리면서 키워내기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일단 머리밥이 너무 많아서 키우는 동안 내내 보면서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아님들이 딱 선호하는 정도의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어떤 성장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핑크 드래곤 군생 가격 1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고 군생밥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치비바니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치비바니 포트 사이즈 11cm, 10cm 포트에 지금 얼핏 봐도 최소 4도 이상의 치비바니가 10,000원입니다. 치비바니가 10,000원이라니 이런 때가 오다니 놀랍습니다. 치비바니 진한 카키색에다가 아주 검붉은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는 옆선이 굉장히 통통해지면서 젤리처럼 그렇게 생장점 치비바니 묻어가는 굳어가는 다육이랍니다. 얼굴 하나가 18,000원일 때가 있었는데요. 가격대 이렇게 괜찮아졌습니다. 치비바니 군생 도전하세요. 가격대 너무 편안합니다.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리네 군생 10,000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소 3도 이상 머리빠 풍성한 진짜 포트 사이즈 11cm 포트를 이렇게 넘쳐나요. 너무 예쁘죠? 미리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착하다. 근데 사실은 4도도 있고 그 이상도 있어요. 그 이상도 있는데 최소 3도 최소 3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선별을 해갖고 오셨네요. 미리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크라우스 가격 18,000원. 아니 레드크라우스가 저는 레드크라우스 철원을 먼저 만나가지고 쌩얼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이 녀석도 보니까 롱기시마 교배 중에 그런 느낌 많이 나죠.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 것만 같은 느낌. 약간 작은 버전의 레드완타지아 같은 그런 느낌 나고 있습니다. 레드크라우스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풍성한 군생수요.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코코 쌍두 가격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는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코코 입장 끝면이요.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거든요. 독특한 그런 입장 끝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질 대로 달궈진 쌍두 수형입니다. 지금 요 포트에 지금 살짝 이렇게 안쪽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요.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갖고 엄청 무근한 가요. 완전 엽성도 굉장히 단단해서 사장님께서 지금 요거 간수 이후에 물 반응도 지금 굉장히 건강에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저 요렇게 지금 화분이 바짝 말라 있네요. 자, 블랙코코 요거 쌍두 가격은 3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벤바디스 군생 가격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가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 벤바디스 넘쳐나는 군생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벤바디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나중에는요 제가 진짜 새빨갛게 저는 지금 완전 진주황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벤바디스 이렇게 대품 군생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구름다육에서 소개해드리는 대품 다육들은요 매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질 대로 달궈져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분갈이 하실 때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입장이 떨구고 깨지고 하는 그런 부담이 덜한 그런 수영에 가는데 피트가 바짝 말라있을 때 이 뿌리를 뜯어낼 때요 여기 자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군생들이 해체될 수 있는 그 위험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군생 떨어내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벤바디스 대품 군생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란시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 예쁘다. 오란시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란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분에서 저는 여러가지 다육이 색감이 나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오란시가 다육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때는 뭐 품어볼 생각도 못했었는데 짤뚱하고 각이 지면서 요렇게 그러니까는 쌍화의 꼭 다른 버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랄비라고 하는 아가의 좀 약간 작은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오란시 요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14cm 포트에 넘쳐나는 오란시 군생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노 철화 가격 4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화와 생얼이 적절하게 지금 섞여있는 녀석들 위주로 사장님께서 지금 골라갖고 오셨나 봅니다. 와 무겁다. 아니 흙이 왜 이렇게 무거워? 여러분들이 화분을 딱 받았을 때 흙이 무겁다 그러면 여기에 마사가 많이 들어갔다 하면 어떡해요? 얘네들을 달달 굳히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농장 사장님들도 피트만 넣으면 이게 가볍고 좋아요. 그 성장도 빠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육이들을 굳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사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굳히기를 하는 거거든요. 16cm 포트에 먼노 철화 지금 45,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제 주먹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먼노 철화. 자, 먼노는요 빨리빨리 막 그렇게
빨리 크는 달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천히 얘네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좀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달걀으로 가져가시면 좋죠. 먼더 철화 가격은 4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드디어 사장님께서 이거 소개 사인이 왔네요. 자, 핑크 페퍼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핑크 페퍼 들어온 지가 거의 6개월은 됐을 거예요. 그 사이 동안 사장님께서 어떻게요? 자, 소개 사인이 없이 계속 얘네들을 굳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면 매장에서 얘네들이 계속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과 굳히기를 지금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못 만들기 끝나서 지금 소개가 나갑니다. 핑크 페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이 물들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색감으로 물들기 때문에 소개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다 이거 구매를 해가시고 또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걸 알면 구매를 꼭 해가시는 다육 중에 하나가 핑크 페퍼예요. 가격도요. 가격도 여기 지금 그렇게 막 그렇게 센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핑크 페퍼 사이즈가 요래요. 사이즈가 요렇습니다. 핑크 페퍼. 그래서 꼭 있을 때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요거 가져가세요. 가격은 18,000원.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모주고요. 견본이에요. 요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도 요거 지금 가져가서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저도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요 정도 지금 컨디션으로 지금 굳어가고 있습니다.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니마 금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머리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군생 수영이 많이 있는 미니마 금입니다. 미니마 금, 저는 쌍두, 삼두, 사두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녀석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두. 자, 5두 이상 군색을 갖고 있습니다. 미니마 금군색 가격 3만원. 3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녀석 진짜 색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구름다육에서 왜도 미니마 금도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미니마 금 보시고 요 군생 한번 도전해보세요. 미니마 금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다. 진짜 오묘하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다육이한테서 이런 색이 나지? 라빌레라 금입니다. 라빌레라 금은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5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빌레라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륜으로 금이 들어와 있고요. 약간의 세엽 타입이면서 단수가 조금 높은 다육이랍니다. 나중에는 조금 약간 이파리 모양이 좀 찢긴 잎인 듯한 그렇게 조금 약간 불규칙한 그런 모양이 나오기도 했다가 다시 또 정상의 모양이 나오기도 했다가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라빌레라 금 12cm 포대 용에서 가격은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테네 금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복륜으로 대체로 이제 복륜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노란 금이 들어가 있네요. 아테네 금입니다. 손톱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조금 약간 실버스타의 어떤 그런 손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아테네 금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색감이 이렇게 약간 햇볕을 받게 되면은 붉은 주황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약간 앞면에 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고사의 어떤 구비종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테네 금 가격은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톰보이 금 군생 가격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와, 얘는 완전 금빨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금이 이렇게 들어가지? 자연금이? 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톰보이 금. 여러분들 요 톰보이 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어떤 걸 보냐면 인공적으로 색을 빼는 거를 보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지금 금빨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완전 하얗게 금이 들어왔어. 오, 톰보이 금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톰보이 금 가격은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한엽 주피터 금 가격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엽 주피터 금입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복륜에 지금 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아주 중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네. 지금 단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갔어요. 자, 요 그 금 같은 경우에는 반근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금 다육이는 오히려 더 베란다에서 키핑장보다는 베란다에서 더 맞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 환엽 주피터 금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용에서 가격 8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빅레드 철화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10cm 포트는 넘쳐나는 군생 수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화에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빅레드 철화 15,000원. 요 녀석은요, 진짜 새빨갛게 물이 돌면서 생얼 얼굴이 요래요. 생얼 얼굴이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빨간색 그 목대 있는 다육들 많이들 찾으시는데, 우리 파피스로즈 철화, 파피스로즈 생얼 요런 아가들 많이 보잖아요. 빅레드는, 파피스로즈는 약간 갈색 빛감이 조금 돈다면 빅레드는 조금 더 밝은 빨간 빛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색감에 대한 선호도는 얘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파피스로즈 철화는 여름에도 기본적인 갈색 붉은, 갈색과 붉은색이 섞인 색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선명한 붉은 색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빅레드 철화 가격은 15,000원,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노 철화 소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구름다육에서는요, 먼노 철화 소품 8,000원, 그 다음에 아리엘 철화 소품 많이죠. 아리엘 철화도 진짜 가성비 좋거든요. 자, 먼노 철화 8,000원, 8.5cm 풀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물 팍팍팍 먹여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요애들이 다 철화가 풀린다고 하면 이거 어마무시한 군생이 되거든요. 재배 농장에서 군생 만들 때, 자연군생 만들 때 팁이 이거예요. 철화를 풀리게 만들어서 그 자연군생 만드는 거. 자연군생이 어떻게 나와요? 나 자연군생 나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화를 번식시켜서 군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요 먼노 철화 여러분도 해보세요.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대품 새벽 철화 20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철화였는데 철화가 생얼이 다 풀렸대요. 야, 새벽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군생으로 지금 생얼이 풀렸어요. 제 주먹하고 비교를, 생얼로 풀렸어요. 제가 비교하면 이렇게 큽니다. 오, 멋지죠? 여기가 다 철화였다고 해요. 그냥 철화 약간 남아있네. 여기 이쪽에 철화가 지금 살짝 남아있죠? 오, 세상에. 사이즈 이렇게 커요. 제가 새벽하고 화이트팜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은 제가, 그래서 인기가 없을 때부터 제가 새벽은 되게 눈여겨봤던 다육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요 새벽 철화 대품 가격 2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너의 이름은? 핑크 플로라 철화 가격 10만원. 오, 핑크 플로라 철화 10만원. 자, 가까이 보자. 일로 와보나. 포트 사이즈는 지금 1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 생장점이 여기서, 오, 여기도 풀리고, 여기도 풀리고, 오호, 자, 여기도 지금 풀려가고 있네요. 여기서 다 풀리면 그 군생이 대품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철화 가격은, 철화를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에는 저 녀석이 생얼로 풀렸을 때 어떨까, 요런 것까지 생각해서 구매 결정하시면 훨씬 더 즐겁습니다. 핑크 플로라 철화 가격 10만원,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먼노금 25,000원 소개합니다. 먼노금 포트 사이즈는 지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와, 얘는 사이즈가, 단수가 진짜 좋다. 요런 아가들 가져가시면 조금 더 크게도 키우실 수 있죠. 이제 물론 이제 보내드리는 그걸 받으셔야 하지만, 와, 얘도 진짜 잘생겼습니다. 오, 지금 복류노릇금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색감 들어온 거 보세요. 오, 정말 너무 예쁘죠. 먼노 같은 경우에는 제 가격대가 진짜, 먼노금은 정말 거의 지금 4분의 1 정도? 4분의 1에 지금 가격대로 여러분들 낮아졌죠. 너무 예쁩니다. 먼노는 먼노금, 먼노군생, 먼노철화, 먼노편의금,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해요. 자,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요 먼노금은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와 사이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노금 외도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온슬로우 대품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가 지금 16cm, 18cm 엄청 큰데, 이 온슬로우 이 진짜 이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들 완전 대품이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요거 하나가 제 주먹만 합니다. 진짜 온슬로우를 내가 키운다 하시면 요 정도 사이즈는 좀 키워주시면,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슬로우는 색을 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여러분들 가보세요. 제가 키워보니까 얼굴이 자꾸 작아지대요. 제가 너무 좀 박하게 키웠나?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 자연자구도 잘 키워주는 착한 녀석, 온슬로우 대품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름다육은 여러분들 소품 종자포트부터 진짜 대품 다육이 군생까지 매장 안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놀러 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다육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